게임 TV. 자, 퀴즈입니다. 타이탄 마크4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마우스의 후면 장치 조절해서 사용자의 손에 알맞게 조절 가능하게 해주는 이 기능은 무엇일까요? 1. 후면 크랩 조절 기능. 2. 후면 그립 조절 기능. 3. 후면 클릭 조절 기능. 4. 후면 고리 조절 기능. 그래도 아마 2번이 아닐까? 아, 2번이요? 네, 저희 제닉스고.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답은 2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2 아니면 네. 4죠. 하지만 정답을 저희가 얘기해 드릴 수는 없다는 거. 그렇죠. 자, 오늘은 제닉스 퀴즈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방금 봤던 그 퀴즈의 정답과 함께 제닉스 세 글자 삼행시를 장인어른 게시판 공지글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 커뮤니티를 가시거나요, 아니면 저기 전광판에 올라와 있는 장인어른 생방송 이벤트 클릭하셔서 가면은 바로 글로 이동이 됩니다. 퀴즈의 정답과 함께 제닉스 삼행시를 장인어른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장인님이 뽑으신 분에게는 원소술 사럭스, 제가 뽑은 분에게는 챔피언십 리븐, 그리고 좁쌀이가 뽑은 분에게는 연미복 이즈리얼 스킨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야, 장인님. 네. 일단은 무엇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원소술사 럭스를 받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문제의 정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이 제닉스로 짓는 삼행시라는 건데요. 우리 허수님이 보는 나는 삼행시 지으면 요런 게 좀 좋더라, 요런 게 좀 있다면. 약간 삼행시가 웃긴데 네. 약간 아재 개그는 아니고 약간 뜬금없는 거? 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웃기지만 뜬금없으면서도 아재 개그는 또 아니어야 된다. 보면 약간 네.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식? 오, 약간 어이없으면서 웃긴. 거기서 아재 감성을 살짝 뺀. 네. 아, 이런 거를 좋아한다. 요즘 10대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군요. 약 되게 어렵네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허, 허수, 수. 아, 수준 진짜 쩌네. 예. 어, 지금 웃어서 웃지. 약간 웃었어. 이런 거네. 네, 그런 느낌. 아, 아, 살짝 어이 없으면서도 약간. 예. 내가 이거 보고 왜 웃지? 아, 근데 약간 웃긴데 약간 이런 느낌. 오, 약간 그 말놀이는 하지 말고 웃겨라. 예. 어이 없게. 여러분들 방금 좁쌀이 예시 보셨죠?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원소술사 럭스를 타갈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지금 2부인데 1부 때. 정말 어이없게 아 이런 이렇게 말하면 실례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뭐랄까 초반부터 너무 게임이 말려서 아쉽게 좀 빨리 마무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예, 실제로 뭐 이런 경우가 랭크 돌리면서 많이 있나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죠. 뭐 다른 라인, 다른 라인 터져서 지는 거는 네. 이제 뭐 익숙하고. 아, 뭐 익숙하다. 예. 익숙하니까. 괜찮아. 예, 룰계 명언이죠. 예. 익숙하니까. 그렇죠. 저는 못하고 막 다른 라인이 잘해서 이기는 판도 많아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냥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예. 예. 그렇게만 점수를 올려봤거든요. 아, 예. 약간 버스 타는 네, 명품 승객이시죠. 네. 가끔씩 운전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 그게. 네, 운전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무면허라서 운전 잘못하면 큰일 나요. 네. 딱 전방 100m까지만 가고 넘겨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첫 번째 게임은 좀 결과가 빨리 나왔으니까 두 번째 게임 좀 더 파이팅해서 네. 좀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지금 담원 게이밍의 또 미드라인도 쇼메이커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팬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와가지고 아유 우리
우리 허수님 나오셨어요 이러면서 네, 아 허수님 너무 귀여우세요 막 이런 채팅이 약간 올라왔거든요. 저 완전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귀염둥이죠. 18살인데 아 맞습니다. 교복 입고 왔으면은 진짜 예. 네. 제가 어제까지라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숫자인데 오늘은 불편하지 않은 숫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쇼메이커 허수에게 묻는다 Q&A 시간입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에다가요 뭐 평소에 좀 쇼메이커 선수 뭐 플레이 보다가 뭐 궁금한 게 있다 뭐 내가 팬인데 이런 게 궁금하더라 이런 거 있는 분들 적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여러분들? 네, 지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쇼메이커 허수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물론 다른 챔피언도 잘하시지만 네. 또 카타리나를 지금 포인트로 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타리나에 대한 궁금한 것도 질문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이 올라왔는데 혹시 팀원분들이 오늘 저격은 안 하나요? 이런 글이 또 올라왔어요. 하는 것 같거든요. 아 지금 하고 있나요? 게임을 찾으시긴 하는데 뭐. 아 예. 네. 이제 스나이핑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다들 저격 중이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네. 아 에임 쪼고 네. 있다고. 게임 찾는 중이라 이거. 네. 그리고 또 밑에는 카타리나 다음으로 자신 있는 챔피언은 뭔가요? 자신 있는 챔피언 저 르블랑이랑 네. 하나 더 꼽자면 하나 더 꼽자면 저 신드란 자신 있는데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 그렇죠 아까 신드라 자신 있어요. 네 자신은 르블랑. 있다. 네. 하지만 뭐 최근 메타에 그렇게 아주 맞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게 뭐 자주 꺼내진 않는 걸로. 네. 네. 네 왜요?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네. 카타리나를 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어떤 카타리나 할 때 진짜 이 챔피언만큼 상대팀에 있으면 싫다 만라인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탑에서 이 챔피언 있으면 좀 짜증난다 네, 라인별로 하나씩 꼽자면 네 일단 탑은 오른 또 오른이 있으면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른이랑 정글은 세주안이 세주안이랑 원딜은 요즘 원딜은 다 만만한데 네. 아, 다 만만하다. 진짜 그 중에도 있다면 이즈리얼? 이즈리얼이랑 네. 어. 서포터는 원래 라칸이 진짜 싫었거든요, 제가. 근데 라칸은 이제 안 나와 가지고. 네. 싫은 게 뭐 브라움이나 알리스타 이 정도. CC 많은 친구들이 싫어요, 그냥. CC가 많으면 아무래도 카타리나라.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저희 내부 관계자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클시 때 그래. 마음껏 비웃어. 선수가 앞점프 했을 때 아. 어땠냐 이런 지금 저격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 예상 한번 해도 됐나요? 아 뭐 어떤? 야 빼! 야 쟤 버려 쟤 버려! 야 버려! 네. 그때 뭐라고 자, 하셨나요? 바로 막자! 그냥 걔가 한 번씩 던지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야 채원아 까비 이러면서 그냥 격려해 줬거든요. 네 격려해 줬는데 하도 많이 던지니까 그냥 네. 그냥 익숙하게 그냥 에휴 그냥 아, 됐어. 다음 상황 준비하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훈훈하네요. 익숙해졌으니까 뭐 훈훈하게 넘어간다. 네. 보통 익숙해져도 이제 쓴소리 나올 만하거든요. 근데 그런 원딜러들이 계속 캐리력이 있다 보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 또 그렇구나. 라인전을 네. 이기면서 잘 던지는 원딜이랑 네. 라인전부터 패배하고 안 던지는 원딜이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아 팀으로 하자면 그런 느낌이 다르구나. 무조건 이기는 원딜과 한 팀을 해야 돼요. 네. 잘 커서 던지니까요. 네. 잘 크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지금 Q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미드를 안 주시는데. 네 지금 이제 탑이랑 미드를 놓고 돌렸는데 탑이 걸려서 혹시 안 된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왔죠? 네. 어허. 그냥 이거 다 찌야 될 것 같은데. 그렇네요. 다 찌하고 본캐 할까요? 좋죠. 본캐라고 하는 1100점. 네. 가보죠. 가시죠. 바로 가보죠. 네, 바로 가보죠. 아 1010점. 아 1010점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네. 또 질문이 들어왔던 게 네. 접속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카타리나의 아까 이제 그 대세 챔피언 그러니까 라이즈와 아지르를 상대로 했을 때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네. 그거 말고 그냥 상대가 카타리나를 먼저 골랐어. 네. 그럼 내가 어떤 챔피언 그러니까 카타리나의 카운터는 뭐다 이렇게 일단 좀 카운터 일단 제가 카타리나 상대하면 저 일단 라이즈나 네. 근데 라이즈가 없다 그러면 카사딘 할 것 같아요. 아~ 카사딘도 진짜 카타리나한테 진짜 좋거든요. 오 그렇군요. 확실히 아까 선픽 얘기를 하셨을 때 카타리나 선픽 할 때 카사딘 나오면 너무 힘들다고. 네.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해서도 카타리나는 선픽하지 마세요 이런 멘트가 또 있었거든요. 라이즈랑 카사딘 두 개 정도. 잘하는 르블랑도 조금 힘들어요. 아, 잘하는 르블랑. 못하는 르블랑은 쉬운데. 네.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그리고 약간 그 잘하는 못하는 구분하는 방법이 그건가요? 내가 이기면은 못하는 거고 내가 지면 잘하는 거고.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네. 나 미드라인은 딱 서로 말라인 섰을 때 딱 느껴지거든. 오. 아, 고수다. 아, 그죠. 딜 교환 한번 해보면 알죠. 얘 별거 없다. 딱 느껴지거든. 촉이 네. 딱 오는군요. 네. 딱 네. 촉이 와요, 진짜. 그리고 채팅창에 또 그런 질문이 아까 올라왔었어요.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아, 전 롤이랑 결혼했다니까요. 아, 그쵸? 네. 아, 이런 그렇죠? 롤이랑 네. 결혼했어요. 맞습니다. 1부 때 못 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허수님은 롤이랑 결혼했기 네. 때문에. 그거면 승리하신 겁니다. 저는 못했거든요. 저는 아직 그 누구와도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외롭다는 거. 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마침 이제 아까 또 클씨 얘기 나왔으니까 좀 이어가 보자면 클럽 시리즈 참여할 때 그 브로콜리 팀 자체가 네. 그 인터뷰 하면 굉장히 재밌었었거든요. 아, 네. 네. 인터뷰. 원래 좀 이렇게 뭐 팀원분들끼리 뭐 농담도 많이 하고 사이가 좋은지. 그렇죠. 네, 서로 그냥 거의 서로 친하고 그냥 서로 농담도 많이 주고받고 그래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수분들이 여기 좀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나요? 네네, 다 그냥 네. 각자의 길을 찾아서 각자의 길을 찾아서 갔는데 거의 막 애니메이션처럼 막 네. 그러고 막 뭐 2년 뒤에 만나는 겁니까? 아, 그렇겠지만 요즘 그 만화가 휘청이 정해서 아, 네.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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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오른손 뻗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당시 클럽 시리즈 참여할 때는 네. 그때는 뭐 할 때는 좀 어떠셨어요? 뭐 재밌었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게 좋았다던가. 그냥 딱 매주마다 딱 예선하고 그냥 예선 이기면 그냥 방송 경기하고 막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오. 서로 막 그냥 팀 게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재밌었던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솔직히 상금을 준다길래 솔직히 돈 보고 한 거긴 한데 네. 근데 약간 돈 말고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야, 좋군요. 예, 저희 또 나이스 게임 TV를 거쳐가고 잘 되신 분들이 여럿 있어요. 아, 근데 이분은 진짜 예. 잘 되실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듣고 깜짝 놀랐고 예. 저는 초등학생 때 브론즈 그 시즌2에 브론즈면은 지금으로 치면 골드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네? 때 찍은 거랍니다. 오. 그때 브론즈면 지금 골드쯤 합니다. 아, 그때 브론즈면 지금 골드라고요? 네, 실제 MMR이 그때는 네. 더 아래인 언랭이 존재했거든요. 아예 표시조차 안 해줬어요. 아, 맞네. 그저 그랬었네. 지금은 안 만나져도 브론즈야. 어, 같은 브론즈라고 그런,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네, 그때는 네. 순수한 브론즈, 진짜 순수한 동이었고 지금 브론즈는 겉에만 이제 씌워놓은. 아, 씌워놓은. 네. 네, 그런 느낌이군요. 그리고 지금 마침 큐가 딱 잡혔습니다. 브로콜리 원딜로 있는데? 같은 팀에. 그런데 그리고 마침 또 원딜로 잡혔어요. 일단은 키킥부터 먼저 치고 시작을 하는군요. 예. 저격 아닙니까? 100%죠. 아, 100%군요. 네, 적팀도 약간 조심해야 돼요. 적팀. 아, 지금 느낌이 세한가요? 닉네임 막 담원 써 있는 애들 아니 담원 써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눈을 네. 크게 뜨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경험상 솔로 랭크에서 같은 팀원들과 한 팀이 되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상대 팀에 담원이 3명 있으면 승률이 높을 것이고 4명 있으면 필승입니다. 필승까지. 친한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게임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천하의 SKT도 15시즌에 5명에서 같은 팀 내니까 경기 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솔로 랭크에서. 15시즌 SKT조차 네. 집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베인 올려놓고 있는데 이거. 이게 아이 이 친구 이거 저분이 원래 베인을 좋아하나요? 좋아하긴 하는데 네, 좋아는 하는데 네, 남들이 싫어할 뿐이죠 그냥. 아니, 아 본인은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우리 브로콜리 팀 원딜러 그분의 베인 실력은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말할 필요 잘 쳐봤자 제 네. 아래 정도. 페이커인 줄 알았어. 그럼 못 치면은 이 밑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면 페이커인 줄 알았어 진짜.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정도가 네.
제가 예전 SKT를 봐서 알거든요. 네. 페이커가 막 미드로 갔을 때 이런 썰이 들었어요. 어떤 썰이? 광진이보다 페이커가 베인도 잘할 텐데 광진이가 원딜하냐 이런 거 있었는데 딱 그 느낌이네요. 아 정말 옛날 얘기네요. 네. 내가 그때. 다 잘하지만 미드를 잘하니까 미드를 가겠다. 네, 그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 네. 그건 우스갯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천상계의 나도는 진짜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저는 밑에 동네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 예,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마침 또 지금 스킨도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이 계정에는 올스킨이 아니네요? 네. 아니 저 스킨 올스킨 아니 올스킨 아 올스킨이 아니군요? 그냥 한 챔프다 한 개씩 사거든요. 오. 또 원래 대장군 카타리나 끼다가 네. 신스킨 나왔는데 너무 예쁘길래 이거 아. 샀어요. 아 인정합니다. 네. 그냥 바꿨어요 그냥. 저도 인정합니다. 약간 연상 취향이시군요? 약간 강한 아, 여성 좋아하시는 와 진짜 아 제이스! 어 베인었어 제이스의 베인까지 완벽하다. 그러면 네. 지금은 죽음에서도 카타리나를 제일 좋아한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일단 그러면은 카타리나와 좀 함께할 때 뭐 아군이 이런 챔피언 좀 골라주면은 카타리나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뭐 좀 이런 게 있다면 일단 팀에 이니시에이터가 있으면 좋고 네. 그러니까 뭐 세주아니 같은 그러니까 세주아니가 그 이 스킬이었나? 그 근접 평타 치면 스택이 하나씩 묻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카타리나도 묻어가지고 세주안이랑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데이도 진짜 세고 카타 세주가. 그쵸, 진짜 터져버리죠. 네. 막 알리스타 같은 것도 있으면 좋아요. 한타 할 때.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니 카타리나 스킨을 보고 지금 기억난 건데 제가 방송 시작과 동시에 말했다가 까먹었던 거. 카타리나 스킨 중에 걸을 게 하나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크리스마스 때 팔았던 카타리나였나요? 원래 귀환할 때 봉충을 쳤어요. 네.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근데 선정성의 문제로 패치를 당해버렸어요. 제가 아, 괘씸해서 안 샀어요. 괘씸해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전 뭘 안 써봐가지고. 아 모르는 소식이었군요. 담원이 수명 잡히긴 했거든요. 이거. 아 역시 너구리 카밀이랑 이거 크러쉬 미스포춘 이거. 예.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많이. 네 위험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카타리나가 신드라 이기기 쉬워요. 카타리나가 아 그래요? 아 동의합니다. 오 스킬을 안 맞아요 진짜. 신드라 스킬 맞출 수가 없어요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야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맞으면 재밌겠다. 아 내가 친구들이랑 다 인맥을 하는데 네. 상대팀이 카타리나를 고른 거예요. 신드라 나 잘 못하지만 여기서는 이기겠지 했는데 네. 골드 카타리나한테 매맞았습니다. 지금 긴말이 들어왔거든요? 담원 크러쉬 선수한테 바텀 밀고 미드 로밍만 갈게요 이렇게 채팅이 왔어요. 아~ 이거 펜타킬각 아닙니까? 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에이. 아 무조건입니까? 보내버려야죠. 근데 이번에 이기고 펜타킬까지 한번. 네 일단 미드 라인부터 없애버리고 와 베인 뭐지 근데?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지금. 예. 1세드 때 제이스가 10데스 넘게도 말 안 했는데 베인은 0데스인데 일단 당하죠. 고르자마자 일단. 아, 네. 베인 뭐지 이거. 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혹시 알아요 베인이 캐리할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제가 성급한 얘기를 했군요. 다른 베인이면 뭘 안 하겠던데. 네. 이거 얘 베인이라 안 돼요. 아 저 친구는 네. 거의 안 될 거다. 뭐 괜찮아요 우리 허수님이 캐리하면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쵸? 네. 근데 이게 약간 충격적이긴 하네요. 10데스 한 제이스보다 0데스 베인이 죄가 무겁다. 어 맞았다. 아 아직 순보가 없어서. 아 예. 순보 배우면 네, 3레, 아 오케이 3레, 오케이 3레부터 오케이. 3레. 오케이 알겠습니다. 순보 없는데도 안 맞으면 뭐 매트릭스 스미스 요원이죠. 네. 오! 네. 오 아, 이게 이렇게 아까 이제 신드라 상대로는 카타리나가 유리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런 상성임에도 불구하고 3렙은 찍어야 되는군요. 네. 카타리나는 3렙까지 이기는 챔피언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2렙 정도만? 2렙부터는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순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서. 오 순보가 정말 중요한 거군요. 네, 순보가 다예요. 네. 이렇게 암무빙 네. 쳐주면서 신드라 마나를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오, 예, 딱 그대로 하고 계시네요. 이거 이 쓸 거예요. 이거 구체 뒤로 가면. 네. 자, 오, 안 쓰네. 어, 저 녀석이. 또 받아 먹다가 3렙에 네. 질교환할게요. 또 매서운 질교환 보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라인 당겨지는 상황에서 CS 먹는 팁이 있나요? CS
오! 오! 시에스는 그냥 단검 던지면 그냥 단검에 원거리 미니언이 안 죽거든요. 그 네. 포탑 한 대 맞아도 안 죽거든요. 그래서 한 대씩 쳐놔야 돼요. 아. 한 대씩 쳐놔야 돼요. 예. 자, 착착. 얘가 안 죽어요. 이렇게. 먹기 쉬워요, 얘가. 아, 그렇구나. 오,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예. 자르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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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친한 사람끼리 만나는 법칙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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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환아. 어. 잡고 살았어요. 오, 기적인데? 기적입니까? 아, 오. 사실 약간 그 이 동네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얘는 나만 만나면 못하는 애. 자, 그래서 브라움이 잘했어요. 이건. 아, 베인이 잘한 게 아니라 브라움이 잘했다. 그쪽도 인정하기 싫거든요. 잘할 수가 없어요, 저. 아, 네. 그렇군요. 제가 그래도 유저를 꽤 많이 기억합니다. 아. 저 역시 그 자르반 바텀이기 때문에 취급을 많이 당했고요. 바텀이기 때문에 스킬 줄 때 자 락을 싹 보다가 착착 지금 가서 긁어주고 와우 싹 빠지고 와 크흠 좀 맞긴 했지만 네. 쟤는 마나 썼거든요. 마나를 뺐어요. 마나를 쵸 카타리나 노코스트 챔피언이거든요. 오 핑을 거세게 찍는데 어 라인이 이거 자르반이 울거거든요. 윗무빙 네, 치다가 여기 먹음직스러운 라인 상황입니다. 바텀이 어? 실수 어? 아 이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야 일단 바텀에서 또 서로 킬이 나왔습니다. 자르반이 죽은거라 이득이죠. 저 죽은 챔피언의 차이가 있군요. 그리고 지금 마침 상대팀의 또 탑이 너구리 선수잖아요. 네, 아, 네. 너구리 선수잖아요. 네. 어, 잠깐 너구리 선수라 자꾸 부르는데 그 선수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진선 나이스! 이야 뭐 그냥 아니 뭐 순식간이었죠?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이래가지고 유리해요. 이게 신드라가 스킬을 맞추기가 오 속했다네. 오 카밀로 제이스를 떴네. 네 그러게요. 신기한데? 네. 아 가끔 제이스가 질 때 있습니다. 네 가끔 가끔 스킬 빗나가면은 가끔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와 두 개 킬각이네. 어쨌든 그 너굴 선수가 네. 그 진성 탑신 아니 탑신 봉자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어 말이 잘못 나올 뻔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어땠나요? 처음엔 좀 조용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슬슬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불러요? 아, 게임하다가 아니 어떤 노래를 불러가지고 네. 그냥 그리고 이게 플레이가 약간 딱 이렇게 왜 했어 라고 만약에 너구리가 실수를 하면 예. 약간 이렇게 왜 했어 약간 이유를 들어보면 어 이거 먹으면 템 떠서요 막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그쵸 당당하죠? 진정한 탑라이너의 기본 마음가짐이죠. 아 진정한 탑의 자세가 되어있는 그런 네. 선수군요. 네. 아 저희는 전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항상 당당하죠. 오. 잘못한 게 있나? 아 뭐 아이템 뽑으려고 그런 건데. 와 제이스가 또 망하네 이거. 아 그러게 와, 오늘 제이스만 이거... 만나면 이러네. 제이스가 아 오늘 은교가 아니라 사다행입니다. 이제 그냥 무조건 이겨요. 모든 스킬을 다 맞아도 이기거든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자 바로 들어가서 긁어주고 궁 그냥 딜교용으로 써도 돼요. 궁이 오. 예 리메이크 전에는 그냥 궁이 다였는데 예. 궁 이존도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기본 스킬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그냥 체력이 아이고. 사라지네요. 예. 이게 단검 떨어지는 게 진짜 거의 궁보다 세거든요. 이게 순보 딜이랑 겹쳐지면. 야 신드라가 아, 계속 백무빙을 할 수밖에 없어. 아 딱 한 번 맞았네요. 네. 감열 맞았다 이 녀석. 와 이거는 뭐 예. 진짜 다 맞고 이기네요. 신드라는 끝. 다 맞았는데 이게 신드라 너무 약해졌어요. 옛날이었으면 졌을 텐데. 예. 너무 약해졌어요. 눈이 없어져가지고. 아. 근데 상대 신드라도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신드라도 쟤도 미드라이너 잘하는 신드라. 하지만 그 잘하는 신드라를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더 잘해. 정답. 에 이런 쪽으로 가는 네. 거구나. 나가겠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흡총을 먼저 간 이유가 있나요? 아까는 빌드워 들어갔는데
아까는 그 1500원이 떴었는데 아~ 그냥 저 돈 되는 대로 사거든요. 어 그렇군요. 이거는 로라는 모든 유저라면 그만할 겁니다. 아예 돈이 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고 버튼 빨리 뜨는 게 좋은 거아 그쵸. 아 간단한 이유였군요. 아 그럼 탑을 하면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님 똑같은 삼위일체인데 왜 쐐기 건가요? 전판에는 망치가 쓰면서. 아 그때 망치 살 돈이 있어서. 아 골드대로. 네. 네. 어, 탑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거. 어, 거기다 갱까지 왔어. 어, 또 영삼령. 하지만 뭐 이번엔 아까와는 달라요. 아까는 바텀 도 터졌는데 이번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까는 바로 쓰였는데 베인이라는 게 좀 이거. 아~ 그런 차이가 아~ 있구나. 상대 탑 챔피언이 되게 성가신 애라서. 아 카미를. 어떡하냐. 그쵸. 카밀은 카타리나 입장에서 어떤가요? 카타리나한테 굉장히 힘들죠. 카밀도 그 궁 쓰면 진짜 카타리나가 뭐 순보를 써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채팅창에 지금 담원이 이렇게 강합니다라는 채팅이 올라오고 있네요. 담원이 미드랑 다 터뜨리고 있다고. 그냥 이렇게 압박 주다가 자르반 미드 있죠 이거는요. 자 계속 살랑살랑. 아 모르겠다. 아까부터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미안해. 빠르게 사과하시는군요. 띵글띵글띵글띵글띵글띵글. 와우. 이게 바로 천상계식 합류죠.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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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반대 오영령. 와. 천상계식 합류죠. 아니. 와. 와. 오 베인. 어 베인님. 페인? 일단 무기들 중 하나 찍어주셨네요. 페인? 예. 오? 가시겠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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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안목이 정확하시군요. 뭐지? 안목이 정확하시군요. 와. 저도 지금 행동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와. 놀라운데? 왜 때문에 챌린저일까 할 때가 있는데 보통 그런 친구들이 나만 만나면 못하고 질계산을 이걸 아니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잘하겠죠. 나한테 친하니까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군요. 친해서 나온 레이저 아니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네요. 네. 백핑을 찍는 거 보니까 카밀이 이거 100% 미드로밍이거든요. 안 네. 그래도 저격인데? 궁극기는 없습니다. 아 모르겠다. 아, CS 먹을 거야. 아, 좋아요. 잘 챙겼어요. 얘가 진짜 신드라가 내려갔거든요. 이거 용 먹을 수도 먹나요? 있어요. 이거 시바나라. 아, 왜 안 보이지? 펜터 안 보이는데? 어, 블루를 들고 왔네요. 펜터가드 받고 방금이 뜹니다. 오, 지금 탑 한번 복수를 하러. 저 아까 지대로 당했거든요. 아, 마드가 있었어. 지우고 아래쪽 아, 오, 오, 야 브라보 진짜 잘하네요. 자 지금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남의 동네네. 모르는 사이 많이 좀 고급져졌다. 아 그. 지금도 여전히 이제 붙기만 하면 신드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스킬을 피하면 돼요. 이렇게 좀 유리한 상성의 챔프를 만났을 때는 계속 이렇게 쫄킬 좀 더 따야 될 것 같은데 이길. 오. 근데 이제 또 바텀이 이걸 밀었기 때문에 아, 또 올라오는구나. 전판처럼 또 올 거거든요? 네. 이번에 3캔치라 잡을 수도 없어요. 약간 같은 시나리오네요. 네. 탑도 터지고. 네. 제발. 제발. 아, 저건 죽었습니다. 나이스. 시바나가 크면 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카직스에 대한 얘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 왜 대장주가 떠오르지. 예. 베인보던 바루스가 나왔는데 이거 시식이라도 탑타워 밀면은 조금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많이 나아졌죠. 예. CS가 똑같아요. 진짜 아, 신기하다. 제이스 3도란인데? 예. 도란도란하네요. 아 그리고 마침 이제 또 바텀에 브로콜리 선수 좀 계시니까 예전에 브로콜리 때 네. 팀내 최고 에이스는 누구였나요? 에이스요? 나다? 저라고는 저라고는 말 못하겠고 나 아니고 허수였다? 그냥 미드 하시는 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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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아닌데. 예, 네. 아 그랬군요. 그냥 그런 느낌? 아, 아주 좋아요. 느낌. 아, 네. 훌륭한 대답입니다. 아, 네. 리드하신 분. 혹시 지금은 지금 담원 게이밍에서 놓고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네. 저는 너구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아유. 게임이 이 카밀이 다 부시고 다니거든요. 아이씨, 진짜로 다 부시고 당깁니다. 카밀이 이거 아. 다 부시고 다니는데 큰일났어요. 하지만 마법 공학 총검과 함께 아 그쵸. 예, 기승전 총검이야. 예. 카밀도 마저 공식은 예외 없거든요. 예. 이게 근데 다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 다 이제 좀 겉보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 같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어? 무난하지. 역전할 수도 있어. 자, 11렙이라 진짜 캐리할 수 있어요. 네. 오, 알겠습니다. 진짜 캐리할 수 있어요. 이번 판은 네. 이거 이 말을 안 하고는 못 배겨요. 그 정도까지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신드라 맞아 34죠. 아 혼자면 딱 각인데. 보기 싫은 닉네임이 있네 이거. 아이씨 카멜도 뭐야. 아 진짜 이거 미드 너무 계속 와요. 라인이 너무 안 좋은 라인이에요 미드 이거. 아 미드 라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라인이에요? 이게 중간이기 때문에 네. 바텀도 심심하면 오고 네 탑도 오고 또 이거 좋았어요. 야 저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유저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 탑을 쟤는 탑이 비었는데 톡. 보통 아까부터 계속 일단 제발 이거를 이거를 저거 아 이거 아, 근데 너무 무서운데요? 어 그러니까 다 잡았는데 아 탐견치만 없었어도 다 잡았는데 진짜 아. 미드에 지나가는 캐릭터가 너무 많아. 아 이거 진짜 전판처럼 쉔이었으면 다 잡은데. 네. 아 저 탐견치는 안 되는군요. 아 담원 크러쉬 아 우리도 친구가 왔어요 그래도. 어? 어? 아 신들아. 아, 네, 예. 아 때리면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뭐지 이거? 아 없어졌어요. 우리 팀의 희망이었는데. 아 그니까요. 위풍당당한 아, 벌써 서렌트표가 이거. 아이 뭐 아직 끝나지 않았죠 게임. 이길 수 있어요. 네. 확실히 저 15분 서렌이 도입된 이후로 20분 서렌 양이 늘어났습니다. 15분은 약간 그 통보 같은 거죠. 너네들 20분 뒤에 서렌 칠 거잖아. 곧 끝난다. 네. 이런 느낌? 미리 사전 투표예요 사전 투표. 아 근데 카밀이 너무 압박이다 진짜. 계속 선푸시하고 내려오니까. 진짜 카밀이 너무 잘 커서. 아 이거 무적 맨날 킬 각인데 딸 수가 없어요. 이거. 카밀 또 여기 있거든요. 저 있다. 아 딜해야겠다 이거. 와 이거를 그냥 뭐? 들어가서 우와. 야 여태까지 계속 킬각인데 계속 참았다는 거죠? 예. 이게 탈진이 쓸모가 없어요. 카타린 상대로 무조건 배리어 두셔야 돼요. 아. 탈진 들지 마세요. 탈진은 쓸모가 없어요. 아 정확히 이유를 말씀해 주시자면 예, 옛날 카타리나는 그냥 궁 돌면 탈진 걸면 됐잖아요. 예. 지금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단검 죽고 막 그래가지고 궁딜이 주딜이 아니어서 오. 얘도 약간 근데 옛날엔 진짜 폭딜을 한번 딱 넣고 초기화되면 다 잡고 그러는데 지금 약간 촐싹거리면서 약간 얘도 약간 지속킬 넣을 수 있거든. 아 그렇군요. 탈진보다는 힐이나 배리어인데 카타리나는 점화를 들어서 힐은 별로고 배리어도 있어요. 아 그리고 스펠도 그런데 원래 대부분 점화를 드시는 건가요? 네 전 무조건 점화. 아 무조건 점화다? 네, 점화 들어야 킬각이 나와서. 상대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신드라가 무스키죠 4번 죽인 것 같아요. 그 410 이거 탐켄치만 진짜 옆에 없으면 잡을 수 있는 저놈의 탐켄치. 아, 너무 싫어요 요즘.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챔피언.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거든요. 베인이 자기 군인수 떴다고 강조하는데 강조하는데 아니죠? 예,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아이디가 안 보이거든요. 예. 아 이거 지금 안 빼는 거 보면 100% 뒤에 있어요. 이거. 아 이게 낚시 100% 낚시. 이 냄새가 나는군요. 저분도 챌린저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있어요. 500%. 아 500%. 잘만 있었죠? 예. 지금 참 갈만한데. 와 추포한 거 봐.
와 이거 영리하네요. 이거 숙소에서 하도 말했더니 그냥 저거 바로 가네. 아 그럼 여태까진 말 안 들었는데 상대팀으로 만나니까 들었다. 이기려고 이거 작정을 했는데 실견적 또 날카롭죠. 이 녀석 이거 아 잘 봤다. 어 그리고 누가 와요? 지원이 와요. 자르방 공을 플래시로 씹어야 돼요. 이거. 아 잘 맞췄는데. 굉장히 오 우와 아 안 나왔어요. 나도 있다 전멸. 아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완벽했는데. 이만한데 이거.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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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데 프리데. 그렇지. 프리데. 평평평. 아연. 쳐라. 그렇지. 야 어디 야. 야 이 야 쳐라.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쳐. 더블 캐. 이걸 불러. 불러. 앞 굴러. 나이스. 여기까지. 와 다 비볐다. 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사실 방금 장면은 예 쥐바나가 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아 이건 약간 제이스랑 이거 예 방금 장면 허수님이 싼 게 아닌가 예 제가 못했어요. 예 조금 실수가 있었죠. 제가 못했죠. 이게 아까 말하신 그 부분이죠. 내가 실수했을 때는 우리 팀이 잘해서 이길 수도 있다. 그렇죠. 둘이 진짜 갓게임인 게 자기가 잘해도 못 이기고 자기가 못해도 이길 수 있다. 오 확실히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아 그게 잘 만든 건가요? 네 부들부들하던데. 어 그리고 지금 PD님이 하이라이트를 간다고 하는데 어 다시 보기? 여기서 들어가고 장인님은 이미 죽어 있었죠? 네 아 그래 이게 화면에 효과를 넣은 게 아니고 네. 어쩔 수 없는 화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색감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베인이 밀려친 건 어쩔 수 없는 거였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어그로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네 딜을 네. 잘했다. 구인수를 사고 찍을만 했다. 아 네. 달라진 모습 보여줬죠. 아 그러네요. 구인수 있고 없고가 크구나. 신드라가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마저가 40 아래거든요.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군요. 경련치도 여기 있고 네. 미드라이너라면 네. 이거 와야 돼요 진짜로. 이거 아 왔어요. 어서 지금이다. 와 이거 뭐 이야 살찐 걸어도 그냥 원콤이에요. 진짜 의미가 없네요. 너무 세가지고 네. 근데 지금 바론핑이 찍혔거든요. 일로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이거 맞는 거야? 카밀이랑 제이스랑 아래에 있긴 하거든요? 일단 렛츠 두 잇. 아 모르겠다. 아 에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아스마 이기겠죠. 각자 싸움 이기겠지. 이게 바로 게임 설마 아닐까요? 덕팀이 대전함장을 전시했습니다. 에이 다몬게이밍이 경기 내에서도 이런 모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게임 아 이거 바로 오더 왜? 어 원래 오더는 기분 따라야. 네. 네. 아 이거 아 이거 게임이 갑자기 갔네. 네 아 완전 괜찮았는데. 아니 기바오가 돼버렸어요. 아 약간 이게 그 브로콜리 팀에서의 느낌인가요? 네 전통 오더죠. 아 그렇죠. 기분파 바로. 네, 얘가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확실한가요? 한번 보죠. 와이네? 성환님이 하셨네. 네, 아 그렇군요. 아 제 생각에는 LCS 가시면 대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네 아주 적합한 마인드예요. 에이 가자 이런. 네. 아니 일단 아아 근데 이거 기회예요. 어, 여기 오히려 찬스란 겁니까? 채원아 와라 빨리. 그 자르반이 극딜이라 높거든. 어 못 봤다. 아, 아파요 아파요. 이 녀석이. 어 그렇죠. 베인 프리딜이죠 이거. 너만 믿는다. 카타리나가 그 와중에 계속 단검 죽고요. 네. 와 잠깐 이거 튼튼하네요. 네. 와. 타워는 밀렸으나 일단 킬은 따라 붙었습니다. 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깝네. 또 된게 시원시원했습니다. LCS 가면 대성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친구들은 바론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론 치는 걸 좀 무서워해요. 하지만 방금은 그래도 좀 쿨하게 쳤거든요. 아 그렇군요. 과감한 결단력이 중요하죠. 하지만 결론은 좀 이게 결국 발언을 뺏긴다 안 뺏긴다 50대 50 싸움이기 때문에 네. 우리 팀이 유리한 게 아니어서 할 만했어요. 이게 W2를 이렇게 벽에 붙어서 하면 벽 넘어갈 수 있어요. 오! 오! 솔직히 말해서 저 샤코장인 편 이후로 처음 보는 이런 팁입니다. 이러면... 정말 디테일한. 우와. 아, 아.
벽 넘을 수 실수. 있어요. 팁값. 네. 벽을 넘을 수 있다. 팁값. 예, 네, 우리야 볼거 벽을 넘을 네.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 네. 네. 와 신기하다. 야, 근데 얇은 벽만 돼요. 이런 벽은 안 되고 네. 이런 벽은 안 되고. 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얇은 벽에서? 용벽도 되긴 하는데 힘든 걸로 알아요. 얇은 벽은 보여주세요. W2로 넘을 수 있어. 이거 되나? 아니, 넘어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카미 여기 있어서. 아 네. 이거 하고 싶어요, 개훈이. 아, W2. 이러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오. 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띠용. 제발. 어, 그 자리엔 슬픈 전설이 있어. 그냥 가면 돼요. 아. 이게 전판이랑 똑같은데 자르반한테 주는 것도 이거. 이상하네 오늘 게임이. 네. 아, 저도 제가 한 게임도 저런 느낌 많아서. 전판도 제가 잘 크긴 했거든요. 아, 네. 그랬죠. 카미엘 1대1 이길 만해요, 이거. 어. 이길 만해요. 이거 1기투 한번 신청. 아. 오, 너굴! 기회다, 찰스다, 지금이다! 너굴! 아, 또 다른 답원이! 치사해! 또 다른 답원이 온다! 아, 와, 탈진, 아! 뭐야! 아, 근데. 아, 영혼의 1대1에서 치사하게. 아, 팀원이 너무 안 좋은데, 오늘. 아, 뭐지? 지원 시원하다! 주포여서 안 죽었죠? 다행이네요. 와. 아, 또 분명히 숙소에서 좋다고 소리 지르고 있을 텐데. 아, 약간 노래도 부른다며요? 너그 선수가 노래도 부른다고. 아, 이거야 되는데. 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네, 뭐, 아직 안 졌어요. 아니요. 이런 시간 바텀업 24분이면 개소는데 이거. 어, 이거 발언 나와서 네. 발언 3분이네. 아, 게임이 너무 괜찮아요. 다음 발언 거기서 막 세탁질 하고 막 바론 스틸 하고 그러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한다 못한다 50대 50 아닙니까? 어, 저기 밀렸으면 바론. 자, 용 나왔고요. 곧 나와요, 곧. 이거 용 무조건 용 싸매야 될 것 같은데. 시바나라. 아, 지금 전투로 풀어야 되는군요. 오케이. 이 뺐고. 예. 나왔다. 등장했다 화염용. 시바나 용 먹어야 탱킹이 돼요. 방 맞아가지고. 어, 근데 화염용이라서 굉장히 든든하긴 합니다. 화염용 효율이 진짜 좋아요, 카타리나가. 공격력, 주물력이 같이 늘어가지고. 아, 그쵸. ADS가 있으니까. 세 개인가 있거든요. AP도 많고. 자, 일단 지금 다음 아이템으로 이제 조냐의 모래시계 가는 건가요, 이제? 네네, 조냐의. 네. 신드라도 있고. 조냐 다음에 상대가 마저 안 올리면 가행가도 되고. 소천사가 오고. 마저 올리면 공허의 적방이 정도. 그런 식으로 가는군요. 아, 지금 어렵다.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라인 정리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렇게 억제기가 밀렸는데 네. 저런 사이드 라인을 내가 밀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고 합류하거나 다시 밀어야 될까요? 그냥 계속 밀 수 있을 때까지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밀 수 있을 때까지? 네. 그냥 안 죽을 선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싸움이 나면 합류해야 되는데. 어, 그게 아, 시바나고. 베인은 어디서 죽은 거야? 아, 몰라요. 일단 저희가 보지도 못했어요. 오늘 전판이랑 진짜 똑같은데요? 아니야. 아이, 뭐야? 아이. 오. 베인이 스펠이 다 있는데. 아, 뭐 쓰고 죽을 수도 있죠. 네. 크게 보면은 전판과 다를 바가 없다. 네. 네. 과정의 와. 차이가 있었지만. 어떻게 이기지? 오, 너무 세. 갑자기 라인전에서 이런 플레이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딱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한타만 가면은 뭐 다른 라인이 터져 있어가지고 어 지금 야! 어 이거 어 잠깐만요 이거 어? 안 닿았어. 다 써야 되는데. 어 그 와중에 신드라 스킬 진짜 다 피하시고요. 공략대로 아 초냐 오 이 체력으로 더 들어가나요? 오? 자르반 피해 다시 가서 탐켄치 레이놈. 아 막타 못 먹게 조금 아쉽네요. 아 뭐 베인도 커야죠. 강둥이가 어디 갔죠? 어 깨졌어요. 네. 아 이게 신도림 스코어 가나요? 근데 신도림 스코어 하려면 1승을 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 신도림 스코어도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느낌이 옵니다. 다음판 퀴 돌리면은 네. 저 둘을 같은 팀으로 만나서 저 둘이 이제 연습하고 싶었던 챔피언을 하다가 배런! 아, 두 배런!
바로 가자! 캐럿! 바로 가자! 모르겠다. 빨리 가자! 아, 뭐 탐켄 찍어 올 수도 있지. 아, 몰라. 시바나 군더 쓰죠. 모든 걸 걸었어요. 역시 브로콜리 났습니다. 가자! 어, 먹었어, 이거. 진짜 먹었다. 어, 진짜. 뺏기기만 해봐. 자, 자르반! 자르반! 와, 진짜 무서웠다! 와, 진짜 뺏기는 줄 알았다. 뭐야, 뭐야. 진짜 뺏기는 줄 알았어. 와. 싸워? 이제요? 백도어, 나 전개사? 어, 카밀 백도 들어왔어요. 네, 사이드에서 미스포춘 보고 있는데, 아, 카밀이 집에 있는 제이스를 잡았어요. 지금 넥서스가 막고 있습니다, 넥서스가! 아이 저리야, 넥서스가 깨지고 있어요. 아, 몸 좀 하죠. 아, 미디언 정리하고 있어요. 아, 아 너무 그래. 아, 지지. 아, 이게 억울합니다. 다음 판에 저 두 분과 같은 팀이 되면 참 재밌겠네요. 화기애애하게. 와 진짜 뭐지? 딜량 한번 볼까요? 네, 딜량 한번. 이야! 10명 중에 1등이에요. 어, 어째서 베인이. 왜? 베인이 왜? 생각보다 딜량이 안 나오네요. 역시 베인은 베인이다. 크러쉬 선수가 꺽이라고 한마디 하셨어. 아, 맛있다. 점수 네. 맛있다. 아, 혹시 명예도 받으셨나요? 네. 아, 명예 하나. 질 수도 있죠. 아,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피디님 화면 내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네, 일단 뭐 신고는 개인의 자유니까. 네. 안 했어요. 아, 그쵸. 예, 네, 그래도 이렇게 해도 진짜 팀원을 아낀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아까 화면에 안 나왔지만 네. 게임이 끝나자마자 명예 포인트를 베인한테 줬어요. 예, 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럼요. 야. 서로 주고받은 것 같아 내가 보기. 그치. 네, 야. 이런 게 또 있구만. 자, 어쨌든 두 번째 판까지 진행을 했는데. 네. 라인전에서 그리고 카타리나로 할 수 있는 꿀팁들을 좀 알려주셨어요. 네, 병 넘는 거랑. 그렇죠. 평캔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네, 그럼 평캔은 쓸 상황이 잘 안 나. 평캔은 가능하면 3부 때. 네. 어쨌든 네. 좋은 팁도 보여주시고, 어 담원 쇼메이커 허수로서의 킬각 이런 센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게임은 지는. 에 예. 실은 오늘 약간 제이스 특집 느낌도 나요. 다음 판에도 만날 겁니다. 또 탑 제이스 만나서. 그렇지. 예, 아군으로 만나야지 그리고. 예. 예. 아 일단 지금 두 판 했는데 어떠세요? 그냥 오늘 저는 오늘 그냥 좋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 예. 맞아 잘하세요. 팀원들이 오늘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오늘. 아. 특히 제이스가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예. 선수가 문제가 아니라 챔피언이 피곤하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두 판 연속으로. 예. 그럼 세 번째 판은 그럼 어떤 모습 보여주겠다 딱 뭐 얘기한다면. 세 번째 판은 제이스를 배날까요 그냥? 아, 오! 아니, 제이스를 이거 배우수인데? 제이스를 배내야겠는데요? 오. 이러면 근데 제이스 입장에서 흐뭇하거든요. 아이, 쟤 쫄았네. 그러면 상대에서 저러면 꼭 하거든요. 에이 이제 쫄았네. 아... 자 하여튼 뭐 진짜 제이스 밴을 할지 네. 저희 잠시 쉬었다가 네. 마지막 3부에서 허수님이 1승 2패 낮게임 스코어일지 아니면 0승 3패일지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죠.